사업 주요 내용이 추진 관계위원회 기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국민들에게 연구가 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. 그래서 이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. 그런데 실장님 노무사님 말씀.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말 이제는 실패 없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. 대부분 연구기 당연히 들어온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세우기나 파업하고 우리 대구 씨와 또 한다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. 이승호 전 2022년 사업 추진 계획 향후 일정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사업은 수도권 집중하는 내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. 여행하는 사업입니다. 사업 기간은 총 5년이고 사업 예산은 연간 지방에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 산하의 총괄 핵심 분야를 대외과제, 소과제를 구성하고 추진합니다. 융합형 부품 두 가지를 핵심 분야로 정했습니다. 디바이스 활용 스마트 솔루션 등이 있고 위원님들께서는 앞자리에 놓여져 있는 지각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